자, 오늘은 이제 피드백 시간 한번 더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리플레이가 아직 한 12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거 한 다음에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4개 하고, 다음에 4개 하고, 그 다음에 4개 하면은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딱 4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일단 만년 다이아 2, 그다음에 이제 바코드 쓰시는 저그분이고요. 희밤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 매번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희밤님 강의 챙겨보면서 다이아 찍는데 백판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오후 잘하시는데요. 백판이면은, 근데 다이아까지는 진짜 좀 쉬워요. 어느 정도는 다이아에서는 6000판째 정체 중이어서 답답하여 피드백 신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그대 저그전 승률은 70% 정도인데 토스전은 승률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스카이토스를 만나면 승률이 0%에서 그쵸? 어쩔 수가 없죠. 스카이토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제 7시 쪽에 위치한 이 저그분이 이제 사연자 보내주신 분이에요. 이때 상대가 무작위였는데 프로토스로 걸렸네요. 그리고 상대가 이제 수정탑 정찰을 하는 거죠. 이거는 수정탑 정찰하면은 16부화장 했을 때 16부화장이 지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잘했네요. 생산창 한번 켜놓고요. 일단 스카이토스가 프로 단계에서는 상대하기가 쉬운 편인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마추어 분들은 스카이토스를 상대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금화까지는, 그러니까 프로 게임 상대 저그가 프로 게이머만 아니라면은 토스가 잘하면은 굉장히 유리해요. 푸트 대 저그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토스들이 만약에 프로게이머가 아닌데 징징을 대면은 그건 이제 자기 실력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으면은 팩트 왜 이렇게 못하냐고 한번 전해주세요. 일단 저그분 한번 볼까요? 저그분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계량가표를 찍은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량가표를 찍었다면은 상대방 인공제어소를 빨리, 그 처음관문을 빨리 눌렀다는 뜻인데,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되게 늦게 눌렀는데? 이거는 대군주를 살리기 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기난가피 자체가 그냥 이 기난가피 같은 경우는 대군 그 공허가 왔을 때 상대방이 이제 그 공허 후에 어떤 빌드를 하려고 하는지 보려고 한것 같아요. 지금처럼 지금도 보진 않네요. 한번 보고, 이게 여기서 투스타를 봤죠? 근데 바퀴도 찍은 거는 이제 러쉬를 가려고 찍은 건가요? 이거는? 그것도 아니네요. 러쉬를 가려고 찍은 것도 아니었고, 바퀴를 찍은 이유도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럴 거면은 기난가피를 할 이유가 없었죠, 사실. 기난가피로 상대방이 우주관문인 거를 봤는데, 근데 이미 그 전에 바퀴를 찍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기난가피를 좀더 빨리 보내면은 바퀴를 안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좀 아쉽네요. 아이고, 여기도 너무 많고 광물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일벌레가 너무 적다는 뜻이에요. 확실히 그 최적화가 굉장히 안돼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도 무작위 토스다 보니까 주종족이 아닌 것 같아요. 주종족이 아닌 것 같은데도 아무래도 토스 같은 경우는 저그보다 초반 최적화가 쉽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허를 이용한 견제도 훨씬 더 쉽고 플레이할 때. 이건 이제 게임이 터져있죠. 이거는 못 이기는 급이에요. 퍼펙트 위치도 너무 아쉽고요. 이거는 프로게이머 경기를 안 챙겨보거나 아니면 제 강의를 잘 안 본 것 같은데요. 제 강의를 보고 100판 찍었다고 했는데, 100판 안에 다이아 찍었다고 했는데 퍼펙트 위치가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죠.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공업폭기 오는 걸 대비해서 한 것 같은데, 굳이 여기도 그런 거는 굳이 뭐 좀 아쉽네요. 왜냐면 방금도 여기다가 가가지고 예언자한테 좀 피해를 받았죠. 그러면 상대방이 분열기를 준비하고 우주 모함 준비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개멸충 타락귀. 이거 쫓아가서 잡아야죠? 그쵸? 잡아야죠? 이 정도면 이득 봤죠? F2 뜻이네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저그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마추어 분들, 저그 분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는 몇 분 후에 내가 질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해야 돼. 왜냐면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느낌? 게임하면서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몇 분에 200원씩 오는 거에 지는 거 아니겠지? 약간 이런 느낌? 안 마당이 너무 쌩쌩하다. 이거 나중에 이거 저금인가요 이거? 거의 적금 들었는데? 나중에 먹으면 되겠다. 이러면서 사실 군락을 갔으니까 무리군주 감염충 타락비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애초에 게임이 끝났어요. 여기서는 왜냐면은 지금 바퀴도 지금 찍었으면 안 됐고 원래 지금 무리군주가 진작에 좀 떴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조합 자체가 너무 구리죠. 상대방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게이머의 경기를 좀 챙겨보는 사람인 것 같은 게 조합 자체가 굉장히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저그에 비하면 저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분광기도 사라기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분광기 휘둘리면 안 되는데 본진의 이런 여왕들이 사실 좀 아깝죠. 아이고 맹독충 너무 많다. 지금은 이제 상대방이 스카이이기 때문에 이 맹도충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돈 낭비인 거고 여기서부터는 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애초에 게임이 좀 터져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초반에 너무 불리하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합 자체를 아직 할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퍼펙트 처음엔 여기 하셨네. 내가 잘못 봤구나. 어쨌든 이건 좋고요. 이것도 여기 하셨네. 좋고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옮길 거면은 여왕을 한 개 여기다 냅두는 게 좋죠. 여기에 두 마리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왕들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에도 16마리 맞춰주는 게 좋고요. 이 바퀴들이 너무 아깝죠. 이 바퀴들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안 뽑았으면은 멀티가 지금 애초에 완성이 돼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여왕이 더 있었겠죠. 이거는 좀 아쉬운 선택이었어요. 이 바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초반에 인공적으로서 늦게 올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늦게 올린 게 아니라 처음 관문을 늦게 찍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주 관문이라고 확신을 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 가스도 너무 빨리 크죠. 이 가스 같은 경우도 첫 펌핑이 나오고 이 애벌레로 완성된 일벌레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벌레에서 완성된 일벌레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이 두 마리가 여기 들어갔어야 됐고, 가스도 너무 빠르고요. 그다음에 오버소급도 할 필요 없었죠. 물론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할 거였으면은 바퀴를 찍었으면 안 됐어요. 자, 봐봐요. 지금 그냥 갚기 됐죠. 자, 이걸로 들어갑니다. 봐봐. 지금 애초에 보지도 않았는데 바퀴를 찍었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좀안 좋은 선택인 거예요. 이 돈이 다 여왕의 재거나 번식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금이라도 이거 보면은 상대방의 사도가 절대 안 오는 걸알 텐데, 바퀴를 찍은 거는 좀 너무 돈 낭비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왕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지금 7마리잖아요. 만약에 바퀴를 안 찍었다면은 한 10마리는 넘게 있었을 거고, 여기서 바퀴를 안 찍었으면은 지금 6마리잖아요. 6마리인데 한 4마리는 더 있었겠죠. 그렇다는 거는 이런 공업호흡기에 이 머리티가 파괴가 안 당했었을 확률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확실히 정해야 돼요. 이거 그 둥지탑을 지을 거였으면은 이런 식으로 사납기를 빨리 뽑는 것보다는 군락을 먼저 빨리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료군주를 찍을 때 타락기를 추가하는 게 좋고요. 그 전에는 여왕이랑 감축물 좀 뽑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무감타로 토스의 황금함대를 이길 거라고 생각은 못안 하기 때문에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그 박령호 선수가 하는 여왕 많이 찍고 여왕 다수에다가 감충 한 4마리에서 8마리, 그다음 신경기생충, 그다음에 살모사 3마리 정도, 그리고 3챔버 돌려가지고 업그레이드 다 해주는 식으로 하면서 여왕 한두 줄, 두 줄이면 16마리 정도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저글링 맹독충으로 계속 상대방을 흔들면서 결국엔 상대가 나오는 병력은 여왕, 울트라, 그다음에 저글링 맹독충 뭐 이런 걸로, 살모사 감충 이런 걸로 이제 상대를 해주면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소모하다가 돈이 막 5천, 5천이 쌓일 때한 3천, 2천, 2천, 2천 이렇게 쌓일 때 이제 둥지탑 두 개를 올려주면서 업그레이드 신경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5천, 5천 됐을 때 한타 한명 상대가 왔을 때 한타 하고 후속으로 전부 다 비어있는 인구수를 전부 다 타락기를 뽑아서 상대방이 이제 울트라 리스크를 생각을 해가지고 뭐 우주마왕을 더 뽑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공을 더 뽑을 수가 있을 때 그때 타락기로 덮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좀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게임을 그 다이아에서 마스터 가게 할때몇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은 돌려봐가지고 맵도 이맵이었으니까 그런 거 돌려보고 한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타락기 무료군주 감충하고 싶으면은 방금 그 세랄 경기 한번 보시고, 세랄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따라하지 말고 그냥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아, 이때 이 시간대에 이 유닛을 뽑고 이 유닛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타락기 무리군주로 치면은 무리군주가 나오기 전까지 적어가 어떤 유닛을 조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그리고 군락을 갈때 어떤 건물과 같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여왕은 어느 정도 뽑는지 그런 거 보시면은 좀더 게임할 때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마우스터 4900점 스프링 부트님이네요. 4900점. 이번 판도 황금함대. 황금함대에서 무감 타살로 진 경기입니다. 꽤나 할말 했던 것 같은데 한 번에 밀려서 항상 고민입니다. 부대지정, 운영 중 미숙함. 한번 봐볼게요. 스파링 파트 나 파리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스타투특 십덕들이 많다. 뭐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스타투는 유독 다른
게임에 비해서 1코를 안 하는 것 같아. 일단 마스터니까 좀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초반 최적화를. 이분도 기능값이 나쁘진 않죠. 야, 이러면 너무 좋지. 기능 앞에 있는데 상대방이 그냥 무난한 투가 아니면은 좀 기분 나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이제 운명사도라 하는 걸 보면은 게임 편하지. 오, 이걸 꼬아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실 저거 같은 경우는 한번더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군주를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죠. 기능 앞에 할 때는. 그래도 지금 괜찮아요.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일벌레를 좀 너무 못 찍긴 했는데, 너무 너무 못 찍었는데 이거는 기본기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칠 수 있는 거죠. 대군주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거는 뭐 딱히 지적할 건 없고요. 한번 봤나요? 한번 봤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러면은 강제로 후반에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강제로 후반에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1군 한 70에서 아니 1군 한 80마리 맞추고 팔가스에서 군락만 올리고 이제 여왕 한 10마리 정도, 10마리 정도랑 이제 타락귀 한세줄이 정도 뽑아가지고 한 번에 뽑아가지고 이제 나머지 인구수 빈 거는 바퀴나 저글링, 괴멸충 이런 걸로 해주면서 상대방이 이제 황금암들을 완전히 다 쌓기 전에 200을 다 갖추기 전에 죽이는 그런 전략도 있는데, 그게 딱 상대가 이런 식으로 분열기 조합을 하면서 군락을, 아니 뭐 우주모함을 가는 이런 플레이한테는 맞춤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거 이제 프로게이머 경기에서 보고 싶으시면은 최근에 이제 TSL A 경기에서 나온 세라에데 조성호 맵도 글리터랑 애쉬즈예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은 게임할 때좀 편할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타락기, 아 공허 카운터 타락기다라는 그런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세라리 한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약간 타락기도 그렇게 많으면은 상대방이 우주마을 싸기 전에는 이길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뮤탈리스크를 뽑는 게 아니라 타락기를 한 두세 줄 맞춘 다음에 여왕이랑 러쉬를 갔으면은 여기 무조건 깨졌고요. 그다음 그러면은 게임 엄청 유리하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이제 뭐 무감타를 하는 것보다는 뭐 아무래도 울트라 쪽이 나을 수도 있고, 그렇게 유리하면은 뭐 무감타도 좋고요. 그러니까 뮤탈 자체는 저는 추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봤을 때 상대가 이런 식으로 황금함대랑 이렇게 그 이거 뭐죠? 로봇공학 지원소 이렇게 올렸을 때는 추천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빌드를 했을 때는 우주모함이랑 공허가 굉장히 빨리 나와서 뮤탈을 상대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저는 뮤탈리스크는 절대 추천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돈이 쓸모가 없게 돼요. 만약에 이게 전부 다 타락기였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돈도 타락기 5마리 찍혀 있고요. 그러면은 5마리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 한 17마리? 그리고 지금 이거 가스, 이거 가스도 안 했고, 그러면은 한제 생각에 한세 줄까지는 뽑혔을 것 같거든요. 그럼 자 지금 10분 15초, 그러니까 아마추어 기준으로 지금 10분 15초에 타락기가 세 줄이라고 쳐요. 그 다음에 여왕도 10마리죠. 이거 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 있다고 쳐요, 여왕이.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인구수는 이런 식으로 저글링과 바퀴, 괴멸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상대방 조합 봅시다. 이거예요. 이걸로 절대 못 막아요. 그러니까 분야기가 상대방의 여왕을
그 구체 두 방의 여왕을 이제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 있으면은. 근데 여왕도 어느 정도 상계를 해놓고, 그리고 토스가 분열기를 쓰기가 힘들어, 힘든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 지상 병력이 섞여 있으면은 분열기가 동시에 여왕을 터트리는 경우가 저그가 완전히 막, 아, 여기다가 터트려주세요 하면서 무빙 땡기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대박이 잘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갔으면 아마 게임이 끝났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이제 타락기가 한 두세 줄 쌓여가지고 어택 찍을 때 공급포격기가 이제 분광정령을 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타락기를 뒤로 빼가지고 여왕이 몸빵을 해주면서 이 분광정령이 끝날 때까지 버텨주는 식으로 여왕이. 그리고 이제 괴멸충과 이런 바퀴로 상대방의 이제 그 공업포획기나 배터리 쪽을 공략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분광정령 끝났을 때는 공업 한 마리씩 점사를 해주시면은 이제 타락기가 무조건 이기는 상황이 나와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할 때는. 저는 그 아마추어 분들은 무감타로 끌고 가는 거는 별로 추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뮤탈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토스분이 아무래도 아마추어 분이다 보니까 뮤탈이 너무 못 맞고 있어요. 너무 못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탐사정이 많이 죽었고, 이 정도면은 뮤탈을 뽑은 의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무감타로 플레이를 하시면은 게임이 굉장히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프로 대 프로면은 저그가 무감타를 했을 때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상대방 조합도 너무 쓰레기고. 그리고 지금처럼 저그가 너무나 돈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도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점막을 잘 펴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오, 이것도 좋고요. 그리고 무감타를 했을 때는 웬만하면 멀티를 5개 이상 가져가는 게 좋아요. 지금은 뭐 상관은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 상관없는데, 웬만하면은 지킬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활성화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무리군주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리 치고 저리 치면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근데 무리군주가 뽑았나? 무리군주를? 무리군주를 안 뽑았네요. 지금은 이제 일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70마리 후반대로 맞춘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포화적소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무리군주를 상대방이 지상병력 위주가 아닌 거를 봤잖아요. 스카이인 걸 봤기 때문에 한 7마리 정도만 뽑아주시면 돼요. 상대가 이제 뭐 집전관을 섞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지상병력이 있다면 10마리? 그 정도 섞어주면 좋고요. 오히려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이건 엄청 유리하긴 하네요, 지금 확실히. 일단 계속 한번 봐볼게요. 일단 단축키 자체는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여기서 타락 무리군 좀 빼야 되고, 그리고 살모사랑 타락기는 웬만하면 같이 부대 예정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감충 따로. 이 사람 부대 예정 좋다. 그럼 4번이 남잖아요. 만약에 이제 타락기랑 감충, 그 살모사랑 붙는다면 4번은 지상병력으로 하시면 좋겠죠. 진짜 딱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축키야. 4번까지 쓸수 있고, 5번, 6번.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못 바꾸네요. 진짜 나도 이걸로 하고 싶다, 이렇게. 자, 이럴 때는 이제 이 지상 병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유기사를 무감타로 죽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울트라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분열기랑 고유기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탈압기 25마리 이제 충분해요. 해모사 충분해요. 자, 감충 충분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인구수가 많이 차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버리는 게 좋냐면은 사실 저는 세모사라고 봐요. 세모사는 3마리만 충분하고요. 물론 이제 6마리도 나쁘진 않지만 3마리만 있어도 돼요. 왜냐면은 3마리만 인구수가 9죠. 그럼 여기서 9가 없어지고 그리고 몇 마리를 뭐 가해축수나 뭐 그런 걸로 만든다면은 이제 울트라가 한 두세 개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세 개만 있어도 이런 고유기사랑 분열기 자체가 효율을 잘못 쓰기 때문에 울트라는 섞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보통 울트라는 몇 마리가 제일 좋냐면은 한 네다섯 마리? 4~5마리가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타락기는 지금처럼 한 3줄, 25마리 충분하고 감충도 한뭐이 정도면 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세모사는 무조건 3마리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지금처럼 할 거면은 적은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만만 자원 쌓아가지고 이제 이득 보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뽕식으로 해야 돼요. 얘가 계속 몰아치는 식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방 꽝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몰아쳤기 때문에 토스가 돈이 없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지금도 없죠, 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방꽝할 거면 울트라가 있는 게 좋다. 지금은 그 대신에 상대가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울트라가 없어도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게딱 나왔죠. 자, 그러면은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상대방이 다 죽었을 때 지금 가야 돼요. 공격을 가야 됩니다. 지금 원래 아이고 타워졌다. 자, 근데 이제는 공격 타이밍 뺏겼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 게 좋냐면 이거 다 들어가지고 바로 여기 다 박은 다음에 여기를 사수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 멀티는 깨졌겠죠? 아, 여기 딱 기대 폭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거 해놨는데? 너무 갈무리가 안 됐는데. 갈무리가 너무 안 됐네요, 이거는. 사실 여기서 해모사 다 잡혔을 때 싸우면 안 됐어요. 기생 폭탄 없으면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뺐었어야 됐어요. 싸우면 안 되고 여기서 증기 쓰면서 이거 다 빼주고 아이고 힘도 아깝다. 여왕도 다 빼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울트라 3마리 찍는 건 좋고요. 이런 식으로 공허 점사 해주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타락기를 다 빼고 그 타락기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실 싸웠으면 안 되는 거. 이건 사실 뭐 제가 뭐 어떻게 조언을 할게 딱히 뭐 없는 거 같은 게 저였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였으면은 이렇게 여기 딱 잡고 그다음에 뭐 타락기 여기도 있네요. 뭐야 이거? 감충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잡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상대 이거 잡으려고 뭐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뭐 무선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폭풍하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땡겨주면서 이런 식으로 멀티를 깨고, 멀티를 깼으니까 그럼 이제 남은 게 이런 데잖아요 멀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탈모사가 만약에 내가 3마리밖에 없다 쳤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머지 무구수를 울트라랑 저글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벌레를 50마리 정도로 맞춰주고, 난 울트라를 더 찍어주면서 엔도충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뭐 이런 식으로 포촉이 있기 때문에 이쪽 포촉을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주고, 여기는 포촉이 이제 많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에서 포촉을 좀만 더 가져가서 여기다가 두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중앙을 잡아주면서 포촉을 전진해주고, 나머지가 이런 데 치는 상대방의 지상병력이나 공중병력들을 이런 식으로 중앙에 집결하게 해놓고, 나머지 멀티를 울트라랑 저글링 맨도충으로 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방이 이제 싸우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맹독충이랑 울트라 이스크 등 이런 거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한방 꽝 하는 그런 식으로 싸우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인구수가 비워졌을 때 원리 타락기를 찍어주면서 타락기 갈무리 잘해주고, 갈무리 잘한다는 그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전부 모든 해처리를 누르고 타락기를 찍을 거 아니에요. 타락기를 찍었을 때 상대방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애벌레도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찍힌 거를 다 취소를 해주고 이제 남아있는 애벌레에다가 다시 또 찍어주면서 이제 그걸 최대한 여기 이런 곳에서 안 끊기게, 각개업파 안 당하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면은, 사실 무감타는 진짜 경험과 그런 뭔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말하기 좀 힘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한 것처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포촉도 너무 아끼지 마시고요. 그거 다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적당하게. 자, 그다음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랭크 다이아분이고요. 천둥 번개 파워맨 쓰신 아이디. 클랜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경기 저그저그저인데 초주변까지는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중간쯤에는 왜 안 나가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유리했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져있더라고요. 오, 저그저그저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에 위치한 분이 상대방 분이고, 1시에 위치한 사람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일단 뭐 초반에는 똑같네요. 별 다를 것도 없고. 완전 똑같네요. 이름보다 상대방은 박해석울과 진화장. 이거 좋죠. 아마추어끼리 할 때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맹독충 등지. 맹독충 등지 할 거면은 세 번째 멀티를 빨리 먹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 아주 특이하게 하네요. 특이하게 하지만 뭐 브리드 자체는 똑같다 둘이. 근데 저 2분이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면 공업이 훨씬 더 빠르고 맹독충의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그 분이 훨씬 더 유리하다. 아, 둘 다 저그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훨씬 더 유리하다. 만약에 프로 대 프로에서 이 정도 격차나는 업그레이드 차이면은 웬만하면 이기기 힘들어요.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그드 저그저는. 이러면서 땅굴? 땅굴은 좀 안 좋은 판단 같은데. 왜냐면 똑같은 빌드기 때문에 상대방이 훨씬 더 그러니까 경력이 똑같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경력 양이. 그래도 이득은 봤네요. 이건 이득 본 거예요.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이득을 보면서 이 빨간 저그분이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업그레이드를 잘 신경 써주고 있네. 만약에 이 저그분이 이렇게 아까 이득을 보면서 이 상대방 빨간색 저그처럼 업그레이드를 신경을 써줬으면 지금 돈 300 있잖아요. 충분히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랬으면은 상황이 유리했을 텐데. 왜냐면 여왕이 없으면은 그만큼 그 펌핑이 안 되는 거라서. 이제 뭐 나중에 뭐 일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경력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조합 면이나 게임 플레이 하는 거 자체가 빨간색 저그분이 훨씬 더 뭔가 저거대 저거 전에 포인트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멀티 깨졌네. 그러면서 막았고 피해주고 있고 몇 마리 잡았죠? 14마리 일꾼 차이 심하고 그럼 질 수가 없는데 진짜로? 여기서 뮤탈까지? 아이고 다 잡혔네 이탈. 그래도 뭐 오 가시조까지. 야 이것이 다이아의 저거대 저거전? 업그레이드는 이제 역전했고 가시적 사거리 다 하셨나? 가지 안 했네? 지금은 진짜 유리하네요. 파란색 저그분이 지금은 유리하긴 한데 그렇다고 엄청 유리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조합 자체가 저거대 저거전은 사실 지금 자원 차이도 안 나고 있고 그리고 조합이 제일 중요한 종족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대방은 살모사가 3마리나 있고 가시족이 10마리가 있다? 지금처럼 11마리가 있다? 근데 6마리밖에 없고 살모사 2마리밖에 없다. 이러면은 이제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멀티가 깨졌긴 했지만 누적 자원 차이 얼마 안 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 유닛 자체가 빨간색 분이 훨씬 더 많죠. 그래도 지금 잘 잡았다. 근데 지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사거리업을 안 했네. 내가 볼 때 이거 끝까지 안 할 것 같은데. 사거리업 되게 중요한데 까먹으신 것 같은데 사거리업을. 아이고 안돼. 아 이 아까운 가시족 한 마리 돌리기 뭐야 이 사람. 잘하시네.
지금도 할 만한데 사실. 아 근데 이 저그분 잘하네. APM도 좀 차이 나고 있고. 일단 이번 판에 진 이유 같은 경우는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되냐면은 상대방의 3월트를 부셨어요, 그쵸? 여기서 그리고 저거대저거전에서 바퀴 같은 경우는 러커가 나오잖아요? 가시적이 뜨잖아요? 그럼 절대 뽑으면 안 돼요. 바퀴가 너무 쓰레기라서 그 후에는. 어쨌든 지금은 여기서 이득을 많이 봤어요. 아, 그쵸? 자 그러면은 3월트 깨졌고요. 자 그럼 이거 돌아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후속으로 절대 바퀴 찍으면 안되고 무조건 히드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거리 무조건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3월트를 깼고 가난해요. 상대방이 멀티 없는 거 알아요. 다른데 멀티가 없는 거 알아요. 끝내고 싶어. 끝내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지저분한 경기가 나오기 싫으시면은 웬만하면은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돌아오는 거는 에바긴 하죠, 사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로 끝내는 판단?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로 끝내는 판단을 할 거였으면은 이곳에 살모사가 있었어야 되세요. 근데 지금 살모사가 없잖아요. 그쵸?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뭐야? 자, 그럼 있어요? 이걸 썼어요? 안 썼네. 상대방한테도 써야죠. 흙구름을 같이. 이건 상대방은 히드라한테도 흙구름을 같이 써줘야죠. 왜냐면 상대방이 가시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납치를 할 이유도 없고, 납치를 할 이유가 없으면 흙구름을 썼으면 아마 이거 이렇게까지 손해보면서 싸우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길 수 있어요. 지금도 이길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땅굴망 해가지고 이거 살리는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땅굴망을 까먹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조합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저그분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바퀴 말고 이게 만약에 히드라 가시족이었으면은 게임이 더 쉽게 이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를 진 이유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합 자체가 너무 안 좋았다. 바퀴 괴멸충은 이제 가시지옥이 나오면은 이렇게 히드라 체제가 완성이 된, 가시지옥 살모사 히드라가 완성 체제가 된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방금처럼 뭐 이렇게 핵구름을 쓰면은 바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시지옥한테 너무 약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히는 건 좋았어요. 상대방의 멀티를 계속 파괴를 하면서 이렇게 부하장을 늘리는 건 좋았지만, 이렇게 할 거였으면은 조합을 히드라로 하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히드라 가시죽 세모사 조합을 쓰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그나로크 선수 신입원수님. 예전에 GS 예선에서 한번 붙었었는데 그때 떨어지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 게임 업계면은 뭐 작가님인가? PD님인가? 오, 스타트 잘해주고 싶어서 제 영상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번에 보는 리플레이는 복귀하면서 이상했던 게 일꾼도 비슷하고 돈도 안 남기면서 했는데 인구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7시 적읍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지? 신기하네요. 나도 알려나? 웬만하면 뭐 작가님, PD님은 내가 많이 봐가지고. 이번에 저대저고전이네요. 7시 저그분. 그렇다는 거는 파란색 저그분. 이분이랑 예선에서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16무엇? 어쨌든 16무엇 좋고요.
오, 빌드 완전 잘 따라 하시는데요? 와, 이거 박령호, 령우 형 단축키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득 봤죠? 상대방 일벌레 나오게 하고 저걸로 8마리 찍게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할 거면은 저글링 발업을 안 찍는 게 좋은데. 자, 지금 상황 봅시다. 지금 상황 봅시다. 지금 상황은 이득 자체는 파란색 저그분이 봤는데 게임은 왜 불리하냐? 이득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바퀴들이 할게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득 번개 사라진다는 뜻이죠. 이 바퀴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빨간색 저그는 일벌레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서 본게 손해였지만 상대방의 바퀴를 뽑게 만든 이 플레이가 이득이 돼버리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만약에 이 저그분이 센스가 좀 있는 저그였다? 그랬으면은 아마 이 바퀴 속굴에서 신경제 구성이 아니라 땅골망을 지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바퀴로 할수 있는 게 전혀 없죠, 사실. 이 전혀 없는데 어쨌든 상대방의 초반 러쉬를 막았잖아요. 저글링 맹도충 러쉬.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 뽑아 있는 이 바퀴로 끝내려고 하면은 땅골망이 제일 낫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 하하.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저그가 확실히 프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바퀴가 여기까지 올때 동안 이 바퀴를 상대할 병력을 안 뽑아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여기만 깨고 빼면은 되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아, 이것도 아쉽네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왜냐면은 일꾼수 또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조합 자체도 좋고 멀티 차이 안 나죠. 오히려 파란색 분이 좀더 멀티가 잘 되어 있어서 더 빠르죠. 이것도 아 깨지나? 아이고, 이러면 또 다시 불리해지고. 이제는 엄청 불리하죠. 자, 지금 엄청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못 이겨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복귀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게 잘못된 거지? 일단은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저는 저였으면 이 발업 안 찍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점막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점막 이건 안 좋다고 봐요. 적어도 저는 펌핑, 초반 펌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펌핑이 됐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발업으로 하려고 했으면은 뭐 발업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뭐 압박을 줄수 있으니까 뭐 발업하는 건 상관없다고 쳐요, 일단. 근데 여기서 이 점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안 좋은 판단이었고요. 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입구를 막는 건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 근데 이 여왕도 왔었어야 됐어요. 지금 본진 여왕도. 지금 7번으로 해놨네요. 7번으로 해놨으니까 7번 어택 누르면 되잖아요.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교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득이 봤어요. 자, 이득이 봤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하는 게 좋냐면은 병력을 찍으면서 아니 일벌레를 찍으면서 이렇게 압박을 간거 굉장히 좋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멀티를 먹었죠? 여기까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오바였어요. 왜냐면은 이 공업이 된 것도 아니고 신경기생충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경기생 아니 뭐 신경기생충이래 신경 재구성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뺐어야 되는 판단이 맞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상대가 러쉬를 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바퀴를 뽑아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력이 가서 할게 없어요.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뺐어야 되는데 이게 간게좀 오바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가지고 갔는데도 할 만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소모하는 동안 일벌을 다 채워놨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더 일꾼을 채워놨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공업을 안 누르는 점. 만약에 여기서 막히고 나서 상대방의 병력을 잡고 나서 가스를 빨리 놀리고 여기서부터 가스를 이제 올리죠. 그다음 신경세척 먼저 했죠. 여기서는 가스가 100 되자마자 바로 바퀴 지금 가스 200이죠. 가스 100 되자마자 이 공업을 누르는 습관을 키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그대 저거존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공업을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괴멸충 초반, 그러니까 괴멸충 같은 경우는 바퀴가 한줄 이상이나 두줄 이상 있을 때 있는 게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지금도 싸울 땐 항상 여왕 다 끌고, 여왕 이거 두 마리 여기 있었으면 무조건 막았죠. 근데 여왕도 없었죠. 지금 여왕을 부대예정 해놓으셨는데도 여왕을 전혀 쓰고 있질 않아요. 이러면 부대예정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제 우선 이제 끝났죠, 게임. 자,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게임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초반 빌드가 확실하지 않았다는 점, 가스 타이밍도 안 좋았다는 점, 그리고 병력을 너무 무리하게 쓴다는 점,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너무 신경 안 쓴다는 점. 사실 신경기생충보다 공업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신경 재구성. 그러니까 바퀴 발업보다 공업이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바로 발업 공업을 눌렀어야 됐어요. 지금 여기서 공업을 눌렀어야 됐어. 그리고 상대방의 러쉬를 막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바퀴를 찍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이 여왕들 있죠. 이 본진 여왕들 와가지고 그냥 두 개를 교체해주고 이거 그냥 본진 올라가고 여기서 여왕 한 마리 더 뽑고 그다음에 그냥 번식지 가지고 그랬으면 됐어요. 사실. 여기서 바퀴를 찍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이 여왕을 교체를 해주고 이거를 번지를 올리고 여기서 여왕 한개더 뽑으면은 상대방 이거 와도 아무것도 할거 없어요. 여기서 바퀴를 찍은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 바퀴 뽑아가지고 할게 없거든. 왜냐면 이 바퀴를 뽑음으로써 신경 재구성 늦춰지고 발사 공격이나 늦춰지고 그다음에 일벌레 늦춰지고 가스 늦춰지고 3멀티 늦춰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그가 상대방 저그가 굉장히 무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리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깔끔하게 막았던 거 치고 유리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거죠. 너무 과투자를 했다.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일벌레였으면은 지금 일벌레 40마리 이상 채워줬을 거고, 40마리면은 상대방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됐겠죠. 왜냐면 테크 빠르고, 업그레이드 빠르고, 멀티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왕을 좀 써주는, 바꿔주는 플레이나, 아니면 여왕을 이용한 심시티를 좀더 이런 상황에서는 신경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입구를 완전히 다 막거나 그냥 아싸리 그래가지고 이 바퀴를 최소한으로 뽑고
바퀴 같은 경우는 일꾼 다 채우고 뽑아주는 게 좋아요. 올인하는 거 아니면은. 오늘 리 컨텐츠 여기서 끝이네요. 오늘은 좀 영상이 기네요. 왜냐면은 황금함대 그게 섞여 있어가지고 말이 너무 많았네요. 그리고 오늘 리플레이는 전부 다좀 길어가지고 그것도 좀 있었고요. 어쨌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머지도 화이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